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릴리바이 레드 무드 잇 팔레트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애정하게 된 릴리바이 레드라는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베이직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주 미니멀하게 구성된 네 가지 컬러로만 구성된 무펄 팔레트인데요. 컬러는 약간 누드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는 1호 쉐이드 잇, 그리고 약간 로즈 핑크 계열로 되어 있는 2호 블루 밋.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1호 쉐이드 잇 컬러를 사용한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요 베이스로 쓰기 좋은 크림 라이트라는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먼저 깔아줄게요. 음영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영이 들어가야 되는 이 쌍꺼풀 가까운 곳에는 이런 베이스 톤을 너무 많이 깔지 말고 베이스는 좀 이렇게 정말 눈 두덩이 쪽 위주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만. 그리고 이두 번째 누드 선셋이라는 컬러로 이제 음영 넣어줄게요. 이렇게 쌍꺼풀보다 조금 높게까지. 한 1, 2mm. 제가 이 릴바의 팔레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영상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1위인데요. 이 매트 컬러. 채도가 굉장히 낮은 매트 컬러가 팔레트마다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고 딥한 포인트 컬러도 들어있죠. 어중간하지 않고 선명한 포인트 컬러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쓰실 때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세 번째 코지 더스크 컬러로 이 아이홀 뒤쪽 좀 시원해 보이게 음영 넣어볼게요. 앞이랑 뒤랑 하나 넣어줄게요. 이게 한 가지 붉은 브라운으로만 하면 좀 부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써주면 굉장히 깊이감 있어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 아, 또 제가 이 팔레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섀도우 바를 때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뭉치고 떡져가지고 뭐 얼룩덜룩하게 발라지거나 바르기 좀 어려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발림성 좋은 블러셔를 바르는 것처럼 뭐라 해야 되지? 뭉침이 아예 없고 되게 소프트하게 잘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 같은 거잘 못하시는 초보자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구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거의 이거 하나로 모든 화장 뚝딱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는. 그래서 요거 요 포인트 컬러로만 지금 한번 아이라인 그려볼 거거든요. 간단한 눈화장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아까 발랐던 이 베이스 컬러, 크림 라이트를 포인트 브러쉬로 아까 이두 번째 누드 선셋 이걸로 삼각존을 그리고 이세 번째 코지 그레이로 애교 그림자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림성이 너무 블러셔 바르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뭐 이런 컬러는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컬러는 음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한번 다른 데 바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첫 번째랑 세 번째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전혀 아이섀도우를 얼굴에 바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얼룩지지 않고 부드럽게 발라집니다.
지하철에서 출근화장 하신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화장 입문자분들이라서 엄청나게 베이직하면서 멀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한두 개만 사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입술도 조금 발라서 마무리 해볼게요. 입생로랑 제품 바를게요. 104번. 되게 화사하고 무난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코랄색이에요. 짠! 이렇게 완성해본 첫 번째 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컬러는 약간 이런 로즈핑크로 되어 있는 블루밋 컬러입니다. 구성은 1호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톤만 약간 로즈핑크 계열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핑크 버즈 이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요. 다음 음영은 이 두 번째 풀 코랄 쿼츠 이 컬러로 넣을 건데요. 이게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찐 핑크 같지만 막상 바르면 너무 쨍하지 않고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수채화 느낌의 살짝 차분한 듯 맑은 듯한 그런 컬러예요. 이거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머추어 로즈 요 굉장히 채도가 낮은 컬러를 이용해서 앞뒤로 음영 한 번 더 넣어줄게요. 눈 시원해 보이도록. 여기 가장 오른쪽 포인트 컬러로 또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근데 이 음영, 이 아이라인으로 사용한 이 포인트 컬러를 조금 더 블렌딩을 많이 하거나 다른 컬러랑 조금 더 믹스해서 음영을 넣는데 사용하면 약간 이 로즈 톤의 세미 스모키? 로즈 톤의 음영 좀 딥한 메이크업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랑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섞어서 음영을 조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섞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섞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나름 진짜 조금만 음영을 더 넣어봤습니다. 너무 조금 넣어서 티가 안 나나? 그리고 애교살에 애교살. 애교살 음영 깔아주고 이제 애교 삼각존에는 이 컬러만 쓰거나 섞어서 쓰거나 이것만 써도 되고 이렇게 섞어도 되고 이렇게 섞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2호 블루밋 컬러 자체가 1호보다 조금 더 붉은기가 들어간 약간 생기가 있고 채도가 있는 컬러다 보니까 눈화장이 좀 해도 컬러가 잘 안 나온다, 눈두덩이가 되게 칙칙하다, 다크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2호 블루밋 컬러를 쓰시면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밑쪽이 되게 칙칙하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딥해지지 말고 좀 채도 있는 컬러로 삼각존을 채우시면은 툭 떨어져 보이고 번져 보이고 이런 느낌 없이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눈밑이 하얀 편이어가지고 이거 두 개 섞어볼게요. 섞어서 삼각존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요 세 번째 머추어 로즈로 애교 그림자
마스카라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이거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블러셔나 쉐이딩용으로 써도 좋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블러셔 보여드릴 건데 좀 붉고 쨍한 게 좋으시면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물론 눈에 올라갔을 때는 붉고 쨍한 컬러가 아니지만 볼에 올라가면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전 조금 약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거 두 개 섞어볼게요. 입술은 뭘로 발라볼까요? 아까 조금 촉촉한 거 발랐으니까 지금 좀 매트한 거 발라볼게요. 부르주아 벨벳 펜슬인데 컬러는 7번 로즈스토리라는 컬러입니다. 이 무드가 지금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역시. 블러셔 연출한 거랑 립이랑 또 섀도우도 세 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 자, 이렇게 약간 로즈톤의 무펄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완성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릴리바이레드 섀도우만 보여드리고 하기 아쉬워서 제가 릴리바이레드를 좋아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얹으면 조금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미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이 릴리바이레드의 골드 오팔 샤워라는 글리터입니다.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글리터예요. 눈 아래쪽으로만 조금. 분위기 있는 느낌에서 약간 귀여운 느낌의 룩으로 끝났습니다.